안녕하세요. 해커썬법 박찬호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걱정 많으시죠? 불안하시고. 네, 우리 막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긍정적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안 봤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질문들, 그거 실전 시험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 안될 겁니다. 또 한두 질문 몰라도 우리 속어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작년 합격해 보세요. 남경과 같은 경우는 200점만 넣으면 대부분 합격했어요. 경찰하기 힘드세요? 타짜에 곽철웅이 얘기했잖아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고. 헌법이랑 형사법이 충분히 여러분들 뭐예요? 한강 무너져도 받쳐줄 겁니다. 형사법이 무너지면 헌법이랑 경찰하기 받쳐주겠죠. 억지로라도 긍정적 생각을 가집시다. 막판에 불안감과 걱정은 우리가 집중하는데 큰 장애만 되고 자신감만 약화시킨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중경으로 고고고!